애플이 일부러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떨어뜨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식으로 집단 소송이 시작이 됩니다. 200명이 모여서 한 사람당 200만 원씩 물어내라고 오늘 소송을 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오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비자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배신감도 크고요. 믿었는데 오히려 저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니까 경각심을 한번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 애플이 이를 숨겨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어떤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도 플러스가 돼서 대략 한 200만 원 안팎으로 피해액 산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들도 이번 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다음 달 초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집단 소송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성능 저하를 경험한 아이폰 사용자들이 스스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앱 중지나 사진 촬영 장애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애플의 고의성이 입증돼도 피해액 산정을 놓고 또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소송에 유례 없이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애플이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가 고쳐질지도 관심거리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